그럼 내일 황태 해장국 먹고 아침에 점심은 그래! 가자! 가자. 너무 신나. 너무 신나요. 신난다. 신난다. 자, 일단 목걸이를 해야겠죠? 아무리 밤에 가는 거지만. 여러분, 엄청 많은 분들이 이 목걸이 어디서 샀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이 목걸이는 다야흐로 2018년 영국 여행에 가서 그 뭐라 그러죠? 해리포터 이거 사랑의 물약이라고. 해리포터 보시면 이 사랑의 물약을 먹으면 누구든 나 자신에게 반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의미가 있는 목걸이거든요. 왜냐면 전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먹고 싶으니까요. 일단 빨리 짐을 싸야 돼. 응? 부모님 돈이 잔뜩? 양말은 안 신어. 화장품은 저는 이만큼만 챙기면 끝이에요. 저는 화장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에센스는 달바 에센스. 수분크림은 AHC. 신나니까 밤이지만 뿌린다. 여기 제가 좋아하는 솔로 가방에 이것들을 다 넣으면 돼요, 이제. 이걸 신을까요? 이걸 신을까요? 이거 맛있게 생겼네. 내가 숏다리니까. 어? 어, 육포? 육포도 먹고 싶은데. 아니 아니야. 아니 내가 먹고 싶어. 가자. 내가 맥주 먹고 싶다 그럴 땐 절대 못 세게 먹어. 지금 여기 대관령 도착했어요. 이 별이 보이세요? 별이 엄청 많아요. 안 보이시죠?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사진 찍어볼게요. 달은 보이시죠? 여기는 대관령. 구대관령 휴게소입니다. 여러분 무슨 상황인지 모르시겠지만 차 안에서 별 보려고. 별 보려고. 잘 보여. 우와! 안 보이시죠 여러분? 아니 오빠는 왜 뒤뚱뒤뚱 걷는 거냐고. 다리가 부서질 것 같은데 어떡해. 나는 다리가 부러졌다지만 오빠는 왜 니뚱 걷냐고. 인대가 늘어난 거지. 어. 난 근육이 늘어난 거지. 와. 수유. 하나 들어보세요. 우와. 맛있어? 저번에 양평에서 먹은 거랑. 안 돼, 비교가 안 돼. 내가 먹어본 인생 수유. 그 정도로. 먹어봐. 수유도 올려서? 말도 안 되지. 맛있어. 회무침인가? 진짜 맛있어. 수육 찐이다. 새우젓도 맛있어. 천천히 먹자 우리. 물려 드세요. 네. 밑에 잘 휘저어서 드세요. 와 오빠 비주얼 미쳤어. 먹어보자. 와 이거는 비빔. 숟가락 좀. 아,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저어서 드세요. 네. 야, 양 진짜 많아. 역시 막국은 양이 많아야 돼. 이거 봐, 양국인 것 같아.
막걸리부터 먹어볼게요. 네. 이렇게 바람 돼 있다. 이렇게 쑤셔야 돼. 맛있다. 맛있어? 응. 응, 맛있어. 맛있어? 찐맛이야, 찐맛. 찐맛이야? 난 명태도 하나 올려가지고. 고기 들깨가 딱 올라온 게 맛있어. 물맛보다 비빔이 훨씬 맛있는데? 그래? 응. 자, 이거는 명태배추가. 이렇게 먹으라. 현진이 알려주셨어요. 여기다가 고기를 올려. 이렇게. 아, 근데 너무 맛있다. 미치겠는데? 원래 막 국수 싸먹는 거 알지? 수육이 너무 맛있는데? 진짜로? 우리 잘했다, 그치? 역시 돌사장님한테 추천받은 맛집.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 입에도 묻었어요. 턱에도요. 턱에도 묻어요? 턱에 두 개가 대충 이렇게 묻었어. 아, 여러분, 저만 묻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러다니까 많이 묻어있네. 여기 하나 둘 세 군데 묻었죠. 네 군데요. 와, 왜 이렇게 많이 묻었어? 비빔이, 내가 비빔 먹었잖니. 괜찮아. 짜잔. 바닷가를 보면서 먹네. 뷰가 엄청나죠? 기죠. 영롱해. 그냥 저어 먹으라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먹지? 과일청과 우유를 잘 섞어 드세요. 드신 후 부식하시면 함께 우린 우유를 더 넣어 드세요. 함께 드릴 우유. 우유를 어떻게 더 넣나? 재울 수가 없는데? 저을 수가 없는데? 아, 그렇게 저 생각. 먹어봐야지. 생각보다 뻑뻑해. 맛있어? 어때? 이게 무슨 맛이야? 녹차향이 되게 진해. 맛있어. 아니, 이 식감이 뭔지 모르겠어. 맛있는데? 브라운인가? 근데 이런 핑종에 먹으니까 다 맛있긴 하네. 맛있어? 느끼다 맛있다. 맛있다? 그치? 유자네, 유자. 응. 저희 원래 1박 2일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하루 더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여행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저희 옷이 그래서 이거밖에 없는데 내일 또 입어야 된다. 아까 여기 다 못 웃는데 저기 고양이 있다? 5GX AR 동물원이래. AR로 이렇게 찍으면 동물도 막 나오나 봐. 난 바다가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응. 제일 좋기까지? 바다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 저기 막 여자친구 사진 예쁘게 찍어주고 있어.
너 둘이 같이 찍는다. 어, 우리 둘은 저런 열정이 없다. 그러니까? 지쳤어. 저희 둘은 옛날부터 저렇게 타이머 맞추고 우리 둘이 가서 사진 찍고 이런 거를 잘 안 해요. 둘이 별로 사진 남기는 거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만동제과에 왔습니다. 뭐세요? 한 개만 먹어볼래? 아, 포장하라고? 세 개에서 박스로 할까? 어. 네, 이거 한 박스만 주세요. 드릴까요? 네. 우와, 우와, 맛있게 생겼는데? 하나 먹어봐. 하나 먹어보자. 근데 맛 하나. 따뜻해. 우와. 아, 뜨거워. 빨리 드세요. 하나 먹어볼게요. 냄새 무 냄새 무지 좋아. 맛있어? 와 진짜 맛있는데? 맛있네. 하나 더 먹고 싶은데? 저희가 한 3년 전인가 5년 전인가에 속초의 봉브레드라는 곳에서 거기서도 마늘빵 유명해서 먹었었거든요. 봉브레드랑은 맛이 좀 달라요. 여기는 겉이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봉브레드는 다 촉촉했어. 맞아. 한 팩 사길 잘했어. 하나만 샀으면 좀 아쉬웠을 아유, 것 같아. 아쉽지. 우리가 언제 그렇게 조금 산 적 있니? 아니. 없어. 그래. 먹는 건 항상 풍족하게. 우리 집 가훈하자. 나중에. 가훈을 먹는 걸로 하긴 좀 그런데. 아이 낳으면. 고. 나는 가끔 강릉 시민이 된다. 이건 뭘까요? 홍어인가? 말린 가오리 아니야? 그거 어디다 먹지? 국물에. 닭꼬치가 너무 맛있겠는데 닭꼬치가? 아 맛있겠다. 꼬마 비빔밥도 먹을 거 많은데 배를 찢을 준비해라. 어? 햄 염통이로구나. 뭘로 먹어보자. 바비큐. 우와. 우와. 맥주 왜 안 시켰어? 근데 염통이 뭐야 원래? 몰라. 이건 맛있어. 불향이. 이거 불향이 참나. 너무 맛있다. 어디라면 여러분도 드셔보십시오. 쫄깃쫄깃한 게 너무 맛있네요. 이거 과연 찐인가? 찐이라고 합니다. 꼬막 무침에 육전. 오징어 순대 안 먹어보고? 어. 오케이. 나왔습니다. 인간적으로 육전이 방금 나왔으니까 한 입만 먹어볼까요? 오. 맛있겠다. 먹어보자. 뜨거. 한 번 먹을까? 응. 부단아. 이거 밥 필요해. 빨리 가자. 맛있다. 빨리 가, 빨리 가. 치고 갈게. 응. 고고. 따라따라따. 딴따라라라. 오! 오, 겉은 좀 다 쳐먹어라, 돌쇠야. 드디어 말할 것 같은데. 우와! 그 전망입니다. 우와! 대박! 좋은데? 와 여기 호수도 보여요. 어? 그러네?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이렇게 뚫려있어. 어? 화장실이었어? 나 이거 거울인 줄 알았는데? 이 화장실이고 여기 침대.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코너룸 뷰. 코너룸. 좋다. 응. 좋은데요? 그러게. 우리 코너룸 오랜만이다. 응. 나 사진 찍어줘. 그래. 살이 찐 것 같은데 나? 운동했는데 이상하다. 난 잘 나온다. 우와 오빠 여기 숙소 잘 온 것 같아. 아까 어제 잔 데보다 훨씬 좋다. 응. 가격은 비슷한데. 응. 호수
바다. 환영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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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먹어 여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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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거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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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아. 따라라라 따. 따라라라. 자, 와 이거 근데 비주얼이 미쳤어요. 먹어보자. 오빠가 근데 이거 맥주를 샀어요. 이게 강릉에서 파는 강릉 맥주? 네 개 종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안 살 수가 없었잖니. 어떤 거부터 먹어볼까요? 색깔 마음에 드는 거 골라봐. 이거? 오. 샴페인 같지? 도담차 같은데? 아, 노란색 냄새. 건배. 우리 믿을 수 없겠지만 결혼 기념일을 위하여. 위하여. 먹어봐. 어때? 모르겠는데. 그지. 나는 이렇게 먹으면서 여기 바다가 바로 보이거든.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응. 선영이 꿈이야? 어, 난 이런 데 살고 싶어. 몰디브에 살고 싶은데 돈이면 몰디브에 살기가 싫으시대요. 그래서 내가 몰디브에 왜 살기 싫으니까 할 게 없대. 거기 할 게 얼마나 많은데. 할아버지 할머니 돼서도 동네 노래방이 있는 게 노래방. 몰디브 살 정도의 능력이면 노래방 거기 만들 수 있어. 아니 노래방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다 만들 수 있어. 다 있어야지. 그러니까 꼬마 꼬마. 꼬막 맛있는데? 꼬막을 듬뿍해서 밥이랑. 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직접 한번 드셔보십시오. 잘 어울려?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아 이런 맛이었구나. 저희 꼬막밥 처음 먹어보거든요. 고추가 씹히는 게 너무 좋은데? 좀 맵다. 매콤하다. 김에다가 싸서. 느낌. 잘 샀지. 맛있다. 엑셀런트. 맛있으면 아주 귀해. 아주 맛짐에 멋짐. 육전. 다음은 육전. 진짜 맛있다. 육전 이렇게 간장 찍어서 먹어보고 싶었어. 육전. 와 너무 맛있어. 이거 왜 아까보다 더 맛있냐? 더 맛있지? 응. 사실 저는 그냥 살짝 식어도 맛있나봐. 나 육전은 원래 따뜻해야 더 맛있거든. 응. 양이 많다. 꼬막 비빔밥 많대. 이거 한 2, 3인분 용이라는데? 그런 거 같아. 꼬막을 3개씩 퍼먹는 사치스러운 짓. 근데 또 해가 늦게 지니까 바다를 오래 볼 수 있어. 좋다. 응. 구름이 꼈는데도 해가 좀 늦게 지네. 약간 오늘 비가 와서 좀 아쉬울 뻔했거든? 바다를 많이 못 봤잖아 생각보다. 응. 근데 숙소를 잘 정했니? 잘 정했어. 응. 맛있네. 이렇게 뜯어서 한 점에 한 잔 하세요. 아, 우리 이런 질문 해보자. 결혼 2년 차에 소감이 어떠세요?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거 아니야? 솔직한 거? 손맛이 좋으시네, 사장님. 우리는 진짜 확실히 추진력 같은 건 없지만 충동력은 있어. 아니 난 결정을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되게 못해 오빠. 그 생각 진짜 많이 해. 뭐 사소한 거 하나하나 결정할 때마다 나한테 하나하나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근데 나도 결정을 못하는 입장으로서 엄청 스트레스야. 이제 물어보지 마. 나 알아서 정한다. 응. 내가 정할게. 예를 들어 물 먹는 하마 습기제거 같은 거 5개 살까? 8개 살까? 이것도 물어보고. 아니야 오늘 말없이 샀잖아. 18개 샀어. 왜 웃어? 오늘? 습기제거제. 8개 샀다고? 어. 김을 이거 많이 주시는 이유가 있네. 김도둑이야 이거. 고등어 회마냥.
김이 계속 들어가네. 어, 김도둑이야. 네. 아, 맛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생각하자면 왜 입맛에 있는 이게 더 좋아. 그래? 응. 아, 그때 제주도 갔을 때 먹거든요. 우리는 참 숙소에서 먹는 거 좋아해, 그치? 아니, 그게 아니고 야, 운전해야 돼서 술을 못 먹으니까 숙소에서 먹자고 꼬시는 거지. 나 만동 제가 먹을 거야. 만동 제가?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응, 그렇죠. 먹을래? 아니, 나는 배불러. 잘 먹겠습니다. 근데 윤기가 남다르다? 응. 맛있어. 소리 들었어? 진짜 맛있어. 윤기 보세요, 윤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는 걸 어쩌겠어. 이번에 여행가서 먹은 거 다 성공했어. 맞아. 내일도 성공할 거야. 오빠 왜 마늘빵 싫어할까? 맛있니? 너무 맛있네. 후식을 맛있게 먹네. 응. 치킨 먹는 거 같아. 지금 치킨처럼 먹고 있어.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지금 되게 치킨처럼 먹고 있어. 입가에 지금 파슬리 묻었거든? 되게 뿌링클 같아. 와! 예뻐요! 우와! 이거 보세요. 여기 사람들이 불꽃놀이도 하고. 여기 먹으려고 왔습니다. 강릉을 꼬박비님 어제 꼬박비님 먹였잖아. 바뀌었습니다. 3일째 같은 옷과 3일째 같은 사람. 강릉 사람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진짜 그 양반이 진짜 우와 맛있겠다. 보세요. 이게 다 살이에요. 이만큼의 살이에요. 대박이죠. 잘 먹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오, 오. 가져가 가져가. 이게 다 살이라고 이게 말이 돼? 장난 아니지. 이거? 엄청 맛있다. 되게 부드럽네. 진짜 맛있대요. 이거 감자인가? 누군가? 뭐야? 무야 감자야? 근데 양념이 너무 맛있어. 이게 감자네. 내가 진짜 이것 때문에 강릉 온 거야 진짜. 난 생선을 위에다가 이렇게. 오, 대박. 야, 제대로다. 맛있다. 이 귀엽다. 그치? 마지막 강릉에서 마지막. 나 계속 짝다리 쓰게 돼. 조심해. 오랜만이야. 그치? 집에서 보던 거랑 느낌이 다른데? 박규 언니.
대박. 와 미쳤다. 아니 비주얼 장난 아닌데? 열어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뭐야? 오 조심해 그거 쓸린다. 굴러다닌다. 와, 와. 바위 뭐야? 너무 예쁜데요? 선영이 무슨 복이니? 그걸 선물로 막 받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나라를 구했어 전생에. 그런가 봐. 오빠의 아침을 챙겨 드릴게요. 오빠 내가 블루베리 맛 먹을 테니까 오빠 딸기맛 먹어. 맛있는 거 된다. 맛있는 거 내가 해주고 있어. 잘했지. 멍 만든 곳? 멍 든 곳. 멍 안 든 곳? 멍 든 곳. 멍 안 멍 든 곳. 그리고 운동을 하지 못하는 사이 펼쳐지게 된 비싼 빨래 건조대. 여러분, 저 지금 배고파요. 제가 오늘부터 1일 1식을 하기로 했잖아요. 5시에 밥 먹을 건데 슬슬 배고프고 속이 쓰리네? 응?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이번엔 반드시 살을 빼서 마이너스 10kg 리뷰 영상을 찍을 거야. 이따가 케이크 먹을 거고요. 휘낭시에 먹을 거고요. 오리 먹을 거고요. 샐러드 먹을 거고요. 배고파. 한 시간 지났는데 한 시간만 더 참으면 돼. 근데 힘들다. 드디어 5시 10분!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 그러게 먹지.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음에 한 끼. 아니 이건 뷔페잖아. 아니야 나 1일 1식이야. 1일 뷔페 아니야? 블루베리 타르트를 한 입 드릴게요. 저도 한 입 주세요. 도님이 먹고 싶대요 한 입. 공공. 사실 딸기 타르트랑 똑같을 텐데 블루베리만. 어때? 오! 맛있어? 나 다른데! 똑같아! 달라 왜냐면 크림이랑 어우러진 맛이 달라. 아버지! 아 맛있다. 여기 밑에 커스터드 크림하고 요거트 크림이 너무 맛있어요. 로투스부터. 로투스 잼인가? 이건 커피랑 먹으면 주게인데? 다음은 말차 화이트 초콜릿. 너무 맛있다.
감당할 수 있지. 후추랑 감자 했나요? 안에 옥수수도 씹히네. 때가지를 막 돌려가면서 먹으니까 맛있어. 도님의 저녁. 과연 우리의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정도면 인간적으로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가 무슨 죄지. 살이 너무 금방 빠질 것 같아서 고민인 도님. 너무 금방 빠질 것 같아 나.